얘들아, 큰일 났어! 왜 아침부터 지랄입니까, 집사? 드디어 번식 능력을 상실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구에 외계인들이 쳐들어왔대! 드디어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렸나 봅니다! 아니, 진짜라고 이것들아! 외계인들이 지구에 존재하는 온갖 재밌는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있대! 외계인들이 지구를 쳐들어와서 한다는 짓거리가 고작 재밌는 거 없애기라고요? 사람들 학살하거나 도시 박살내기도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라고! 지금 인터넷도 끊기고 TV도 안 나오고 음식점도 다 문을 닫았다고!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먹는 재미, 온갖 재미가 싹 사라지고 있다니까! 게다가 그 외계인들이 쏘는 광선에 맞으면 사람들이 전부 재미없이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 유머 감각도 사라져버린대! 헛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그냥 집사 네가 돈 안 내서 인터넷 끊긴 거 아닙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좀 믿으라고! 외계인이다! 우리 집에 있는 플스5랑 노트북이랑 핸드폰이랑 재밌는 것들을 전부 부숴버리려고 온 게 분명해!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어제 전투 준비! 뭐? 도망한 거고 맞서 싸우겠다고? 돌격합시다! 아니, 뭘 어떻게 싸우자는 건데? 대하라고! 내 솜씨를 보여주지!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에? 그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몇 대 때리기만 해도 픽픽 쓰러지는 놈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보다 강한 걸지도? 헤헤. 아, 방구석 찐따 수준 망상이군요. 뭐 임마? 어쩌면 우리한테만 외계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 아닌가? 합리적인 추측이군요. 아무튼 우리 공격만 외계인들한테 통한다는 거지? 좋아! 그럼 우리가 나서서 외계인들을 쓰러뜨리자! 오! 웬일로 그런 바람직한 생각을 하시는겨? 그렇게 지구의 영웅이 돼서 돈도 왕창 벌고 예쁜 여자들이랑 아무튼 일단 외계인들을 막아야 합니다! 짐승 친구들 출격! 근데 우리만으로 외계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동료를 더 모으면 좋지 않을까요?